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인데요. 생리통과 했더니 머리카락과 뼈 섞인 이 종양이 12세 배에 무슨 일이라는 기사입니다. 복통 호소한 12세 소년 생리통 의심했으나 기형종 진단. 복통을 호소하던 12세 소녀의 뱃속에서 머리카락, 치아, 뼈로 가득 찬 종양이 발견된 사인 소개됐다. 영국 일간 더선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주하는 사는 루비 메이의 사연을 보도했다. 종양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루비는 건강한 아이였다. 2019년 9월 당시 12살이었던 루비 메이는 엄마인 사라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 사라는 아이가 최근 생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보고 진통제를 준 후 지켜봤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훨씬 더 심한 통증이 시작됐다. 걱정이 된 사라는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CT 검사 결과 복부에가 종괴가 발견됐다. 특이한 것은 머리카락과 치아, 뼈 등이 섞여 있었다는 것. 의사는 기형종이라는 희귀한 유형의 생식 세포 종양 진단을 내리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자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맹장을 눌려 파열이 된 상태였다. 이 종양은 치아, 머리카락, 뼈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약 8파운드에 달하는 종양과 맹장을 제거했다고 그러네요. 이 둘 이상의 배엽에서 기원한 조직을 합류한 생식세포종의 일종의 기형종이라는 거예요. 기형종은 몸의 중앙선 부근에 발생하는 소아의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이다. 태아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기인한 배아 조직의 세포가 섞여 있는 종양으로 대개 양성이다. 양성 기형종은 종양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으로 치료하지만 미성숙 기형종, 악성 기형종은 수술과 함께 항암제로 치료하며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기형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세상은 점점 인간이 체험한 적이 없는 희귀병이 자주 출몰하고 인간을 한계에 부딪히는 전염병이 인류를 강타하고 수많은 인류가 치료급 없이 이번에 코로나처럼 다 죽었어요. 수없이 죽어갔죠. 그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12세 소녀의 뱃속에서 발견된 이 종양도 희귀병으로서 다행히 수술하여 치료됐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으로 그 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의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 너무 인간이 악하고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이 극에 달하거나 정치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귀병이라든지 지진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 생리통인가 했는데 머리카락과 뼈 섞인 이 종양이 12세 무슨 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